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상한 나라의 꿈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형형색색의 초현실 세계인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부터 차갑고 어두침침한 밤의 세계, 아라비아의 악몽까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롤러코스터처럼 짜릿하고 귀신의 집처럼 무서운 꿈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그럼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 주실 거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느 늦은 봄날의 오후였다. 언니를 따라 강둑에 앉아 있던 앨리스는 금세 지루해졌다. 언니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에는 그림도 대화도 없었다. 그림도 없고 대화도 없는 책을 무슨 재미로 읽는담? 앨리스는 혼잣말로 투덜거렸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커다란 흰 토끼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토끼인 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조끼를 입고 회중시계까지 차고 있었다. 토끼는 주머니에 든 회중시계를 자꾸만 꺼내보며 허둥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늦었네, 늦었어. 심지어 말까지 하다니. 아무래도 보통 토끼가 아닌 것 같다. 따라가 보는 게 좋겠어. 앨리스는 토끼를 따라 토끼 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토끼 굴은 깊은 구덩이로 변했고, 토끼와 앨리스는 둘다 구덩이를 따라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래로, 아래로, 더 아래로. 그렇게 한참을 구르던 앨리스는 마침내 땅바닥에 닿았다. 어찌된 일인지 아프거나 다친 데는 하나도 없었다. 앨리스가 도착한 곳은 벽마다 문이 달린 커다란 방이었다. 토끼는 어느샌가 사라지고 없었고, 방 안에는 작은 탁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리고 탁자 위에는 작은 황금색 열쇠가 놓여 있었다. 앨리스는 열쇠를 집어들고 벽마다 붙은 문들에 자물쇠 구멍에 일일이 넣어 보았다. 그 열쇠로 열수 있는 문은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문이었다. 말도 안 돼. 앨리스는 중얼거렸다. 이렇게 작은 문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담? 그런데 그때 앨리스는 아까는 보지 못했던 유리병이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걸 발견했다. 병에는 이런 스티커가 붙여 있었다. 날 마셔요. 앨리스는 유리병을 들고 안에 든걸한 입에 삼켰다.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계속 줄어들더니 마침내 몸이 생쥐만해지자 더 이상은 줄어들지 않았다. 작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니 숲이 펼쳐져 있었다. 앨리스는 두 갈래로 나뉜 길 앞에 섰다. 왼쪽 길을 따라갈지 아니면 오른쪽 길을 따라갈지 고민하고 있는데
나뭇가지 위에 올라앉은 거대한 고양이 한 마리가 앨리스에게 말을 걸어왔다. 오른쪽으로 가면 미친 모자 장수를 만나고 왼쪽으로 가면 3월의 토끼를 만날 거야. 어느 쪽으로 가든지 마찬가지야. 둘 다 미쳤으니까. 하긴 여기선 누구나 미친 셈이지만 말이야. 그렇지만 나는 미치지 않았는걸. 앨리스가 발끈하자 고양이가 대꾸했다. 그 반대라고 해두지. 미치지 않았다면 여기 있을 리가 없잖니. 고양이는 그러고는 앨리스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허공에 웃는 입만 덩그러니 남긴 채로. 웃음 없는 고양이는 많이 봤어도 고양이 없이 웃는 입만 보는 건 처음이야. 정말이지? 이상한 일이야. 앨리스는 중얼거리면서 왼쪽 길로 들어섰다. 걷다 보니 3월의 토끼 집 앞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미친 모자장수와 졸고 있는 겨울잠 쥐가 3월의 토끼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찻잔이 잔뜩 쌓여 있었다. 앨리스도 자리에 앉았다. 정말 이상하네요. 여기엔 찻잔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앨리스가 물었다. 여기선 늘 차를 마시니까. 미친 모자 장수가 대답했다. 즉, 설거지할 새도 없이 차를 계속 마신다는 말이지. 차 한 잔 더 하겠니? 3월의 토끼가 차 주전자를 들고 앨리스에게 권했다. 한 잔 더 마실 수는 없어요. 저는 아직 한 잔도 마시지 않았는걸요. 앨리스가 조심스레 바꾸어 말했다. 그렇다면 한 잔 덜 마실 수는 없다고 하시든가. 이번에는 3월의 토끼가 앨리스의 말을 고쳐주었다. 헷갈리기도 하고 또 살짝 기분도 상한 앨리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이상해.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괴상한 모임이지 뭐야.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어. 앨리스는 그렇게 말하고는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쁘게 꾸며진 정원이 나타났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흰 장미꽃으로 뒤덮인 덤불이었다. 카드 모양의 정원사가 셋이나 달라붙어 흰 장미를 빨간 물감으로 칠하고 있었다. 여긴 정말 이상해. 카드 모양의 정원사들이라니.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요란한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정원사들이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여왕님이시다. 여왕님께서 오신다. 정원사들은 땅에 납작 엎드려 하트 여왕을 맞이했다. 여왕 역시 카드 모양이라니. 앨리스는 깜짝 놀랐다. 여왕은 앨리스를 발견하자 근엄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하트 기사가 대신 물었다. 이 아이는 누구냐? 제 이름은 앨리스입니다, 여왕패야. 앨리스는 여왕 앞에서 몸을 낮추며 예를 갖추었다. 여왕은 대단히 흡족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크로켓를 할 줄 안다면 이리로 와서 나와 함께 경기를 하자꾸나. 앨리스는 여왕이 수행원들과 함께 사라지기 전에
재빨리 행렬에 끼어들었다. 여왕의 크로켓 경기는 무척이나 힘들었다. 고슴도치를 공삼아 홍학을 채삼아 경기를 해야 했으니까. 좀처럼 가만히 있으려 들지 않는 홍학을 데리고 고슴도치를 맞춰야 한다니. 그건 정말이지 불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누구도 자기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공을 마구 쳐대는 바람에 경기는 뒤죽박죽 그 자체가 되고 말았다. 여왕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저놈의 머리를 베어라 혹은 저 아이의 머리를 쳐라 라며 마구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정말 이상해. 머리인지 꼬리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도 없어. 앨리스가 중얼거렸다. 그러자 잔뜩 화가 난 여왕이 이번에는 앨리스를 향해 소리쳤다. 꼬리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하지만 내 머리는 내놓아라. 여봐라, 저 아이의 머리를 쳐라. 불쌍한 앨리스. 앨리스의 주변으로 여왕의 병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아, 흰토끼를 따라오는 게 아니었어. 뒤늦은 후회를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병사들이 앨리스를 둘러싸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왔다. 앨리스는 잔뜩 겁이 나서 그만 눈을 꼭 감아버렸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앨리스, 앨리스. 앨리스가 눈을 떠보니 다시 강둑으로 돌아와 있었다. 언니도 여전히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일어나 앨리스, 너는 무슨 잠을 그렇게 오래 자니? 아이 참, 이상한 꿈을 다 꾸었네. 앨리스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그리고 언니에게 꿈 이야기를 전부 들려주었다. 정말이지 잊을 수 없는 꿈이었다. 앨리스는 그 후로 잠자리에 들 때마다 혹시 오늘 밤엔 다시 한번 이상한 나라로 갈 수 있으려다 하는 기대감에 잠이 들곤 했다. 제자의 꿈. 옛날 중국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책을 읽는 것보다는 짓궂은 장난에 더 능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어찌나 뛰어났던지 친구들이 웃느라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의 스승은 대단히 엄격한 사람으로 제자들의 사소한 농담을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가는 바로 회초리 벌이 떨어지곤 했다. 어느 날 이 제자가 책 읽는 시간에 정원에다가 한가로이 누워 놀다가 그만 스승에게 걸리고 말았다. 엄벌을 받아야 마땅한 행동이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스승에게 불려가게 되었다. 스승은 책임감 없고 존경심 부족한 제자에게 잔뜩 화가 났다. 너에게 어떤 벌을 줄지 아직 정하지 못했으니 내일 다시 오너라. 스승은 제자를 돌려보냈다. 그러고는 마루에 걸터앉아 어떤 벌을 줘야 이 말썽꾸러기를 따끔하게 혼내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그 제자는 스승과 만나기로 한 시간에도
역시 늦고 말았다. 겁에 질린 제자는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스승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말이지 일찍 오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시간이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벼랑가 생긴 30kg의 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고민하다가 말이죠. 스승은 금덩어리 30kg이라는 숫자에 귀가 번쩍 뜨였다. 부글부글 끓던 분노는 어느새 마법처럼 사그라졌다. 그렇게 많은 금이 어디서 난 게냐? 그 정도의 금이라면 한 나라의 임금이나 가지고 있을 법한 양이로구나. 스승이 호기심에 가득 차서 물었다. 제자를 왜 불렀는지도 까맣게 잊었다. 저희 집 마당에 묻혀 있었어요. 여름철 그늘을 만들어 볼까 싶어서 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팠다가 발견했지요. 그러면 이제 그 큰 돈으로 무엇을 할 셈이냐? 스승은 침을 삼키며 제자에게 바짝 당겨 앉았다. 스승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이 워낙 가난하지 않습니까? 제자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희 집에는 별로 재산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오래도록 고민한 끝에 이 돈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투자하기로 했답니다. 금 15kg으로 땅을 사두면 앞으로 굶을 일은 없을 것이고 금 6kg으로는 집을 짓고 꾸미는 데 쓰면 앞으로 잠자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 금 3kg으로는 일꾼들을 고용하여 땅을 일굴 것이니 우리 가족이 직접 고생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제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남은 6kg 중 절반으로는 좋은 책을 사서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또 앞으로 공부를 더 하는 일에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kg은 스승님께 드릴 작정입니다. 오랫동안 저를 참아주시고 지도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이것이 제 계획입니다. 이 말을 들은 스승은 황홀한 기분이 들었다. 그게 사실이란 말이냐? 사랑스러운 나의 제자여. 나의 고마운 마음을 어찌 표현하면 좋단 말이냐? 스승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제자를 얼싸 안았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이리도 큰 영광을 받을까? 그리고 스승은 제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는 뜻밖의 행운을 축하하며 몇 시간 동안 함께 떠들고 축배를 들었다. 마침내 둘 다 술에 잔뜩 취하자 스승이 제자를 돌아보며 진지하게 물었다. 사랑하는 제자야,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구나. 내가 내 부름을 받고 헐레벌떡 집에서 나오면서 금을 잘 숨겨두었는지 말이다. 그래, 도둑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금고 같은 데에 잘 넣어두었겠지. 그러자 제자가 일어나 고쳐 앉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 존경하는 스승님이시여.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스승님. 아침에 스승님께서 부르신다면서
아내가 저를 깨워 눈을 떴습니다. 그 말인즉 눈앞에 있던 금 보따리를 막 잡으려는 찰나에 그만 놓쳐버렸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금고나 비밀장소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지요. 스승은 머리를 세 개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럼 내가 얘기한 금은 꿈에서 봤단 게냐? 바로 그렇습니다, 스승님. 제자는 그렇게 대답하며 호주머니를 뒤집어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주머니에는 동전 한 입 들어있지 않았다. 제자에게 우롱당한 스승은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이런 허무 맹랑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간 이유가 결국 자기의 욕심 때문임을 깨달았다. 게다가 이 제자는 자신이 직접 초대한 식사 손님이지 않은가? 예법상 손님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스승은 간신히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다. 꿈에서나마 스승을 그리도 위해 주었다니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로구나. 앞으로 내가 큰 돈을 벌게 되면 이 스승을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란다. 그리고 스승은 술 동무가 되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제자의 잔을 다시 채워주었다. 한 밤의 발소리. 어느 추운 가을밤, 에라스무스 클라우스는 베를린에 도착했다. 17살의 에라스무스는 오로지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의 주머니에 든 것은 은화 3잎과 유명한 화가의 주소가 적힌 종이뿐이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위대한 화가 론넨베르크의 현관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지금 주인님은 초청을 받아 샤를로텐부르크 궁전에 가 계신다. 언제 돌아오시는지는 나도 잘 몰라. 잘 가거라. 가정부는 무례하게 말하며 에라스무스의 면전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추위와 바람과 비가 점점 더 거세어져 갔다. 이곳까지 여행하는 동안 에라스무스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어찌나 배가 고프고 피곤한지 이 낯선 도시에서 한 걸음도 더 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깜빡 잠이 들었던 에라스무스는 갑자기 들리는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내 집에서는 수요일 식사 후에만 거지를 받아준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오늘은 월요일이고 비까지 오고 있으니 썩 꺼지지 못해? 에라스무스가 눈을 떠보니 등불빛에 말이 끄는 이륜마차가 보였다. 에라스무스 위로는 덩치 큰 사내가 하나 서 있었는데 망토를 두르고 챙이 넓고 높다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저는 위대한 론넨베르크 선생님을 찾아 이 도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전 거지가 아닙니다. 제겐 은화 새잎이 있으니까요. 내가 바로 론넨베르크다. 거지가 아니라면 왜 내 집 현관문 앞에서 자고 있느냐? 며칠간 여행하느라 지쳐 더는 움직일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 최소한의 예의는 갖춘 녀석이로군. 원래 처음 본 사람은 집에 들이지 않지만 너에게는 특별히 허락하겠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에라스무스는 고마워서 어쩔 줄 몰랐다. 그리 기뻐할 거 없다. 집 안에 들어와 자라고 허락한 것도 아니니. 저쪽에서 자도록 해라. 론넨베르크는 그렇게 말하며 정원 한구석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가리켰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도망치지 않고 있다면 밤새 본 것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허락하겠다. 허나 환상이 아닌 실제를 그려야 함을 명심해라. 내 녀석이 그린 그림을 본 후에 너를 제자로 삼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고맙습니다, 위대하신 선생님. 에라스무스는 간신히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너무 고마워할 필요 없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오두막의 문을 여니 안은 캄캄했다. 에라스무스는 뭔가를 쓰러뜨리거나 부수지 않도록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장님처럼 더듬거리다가 간신히 촛불과 성냥이 놓인 탁자를 찾을 수 있었다. 성냥을 그어 불을 켜는 순간 괴상한 얼굴이 나타났다. 소리 없는 미소를 띤 얼굴이었는데 이내 사라져버렸다. 이번에는 유리병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금방이라도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날 것 같았다. 에라스무스는 촛불을 손에 들고 오두막의 구석구석을 살폈다. 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느낄 수가 없었다. 녹초가 된 그는 더 이상 무슨 일인지 알아볼 기운조차 없었다. 에라스무스는 눈꺼풀이 내려앉아 반만 뜬 눈으로 간신히 창문 아래 놓인 침대를 찾아가 웅크리고 누웠다. 그렇게 새벽까지 내리 잘 참이었다. 그때 에라스무스는 갑자기 불어온 엄청난 바람에 눈을 떴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니 어른거리는 불빛 사이로 괴상한 얼굴이 또다시 나타났다. 잠이 덜 깬 상태라 실제로 본 건지 아니면 꿈을 꾸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가까이에 있던 사과나무에서 사람의 머리 모양을 한 조그만 것들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머리들이 땅에 부딪혀 부서지면서 뇌의 조각들이 흩어졌는데 어디선가 쥐들이 몰려들어 그 뇌 조각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었다. 아마도 이 모든 괴기스러운 현상은 소리 없는 미소를 띤 채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정체불명의 사내와 연관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악몽을 꾼 거야. 에라스무스는 혼잣말을 하며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이번에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유난히 크게 들리는 천둥 소리였다. 에라스무스는 이제 자는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오두막을 무사히 떠날까 궁리하기 시작했다. 또다시 번개가 쳤다. 이번에는 소리 없는 미소를 띤 이의 발치에 놓인 도끼가 분명히 보였다. 이 자가 내 머리를 베려고 하는 게 분명해. 에라스무스는 겁에 질린 채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무 밑에 쥐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어와 땅에 떨어진 나뭇잎들을 쓸어보내니 쥐를 잡아먹는 새하얀 뱀이 나타났다.
에라스무스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멍하니 서서 어두컴컴한 창밖을 응시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번에는 길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미령의 여인이 눈앞에 나타났다. 에라스무스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읽고 그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소름이 끼쳤다. 이 검은 머리의 여인은 이 광기 어린 밤에 대체 무얼 하려는 걸까?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은 새 날의 시작을 알리는 첫 새벽빛이 말해주었다. 밤새 한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우느라 피곤한 그였지만 빛 앞에 펼쳐진 진실 앞에서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창문 밖에는 과수원이 보였다. 그곳에는 큰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밤새 몰아친 폭풍에 썩은 사과들이 떨어져 있었다. 또 낙엽들 사이로는 돌돌 말아놓은 새하얀 밧줄이 있었는데 마치 뱀이 떠리를 튼 것처럼 보였다. 그 뒤로는 검은 말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다. 말의 검은 꼬리는 아주 단정하게 빗겨 있었다. 그리고 정원에는 허수아비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허수아비의 얼굴에는 웃는 입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누군가 두고 간 도끼가 놓여 있었다. 에라스무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들은 소름 끼치는 발소리는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였다. 인간의 두개골이 부서진 것으로 보인 것은 썩은 사과가 땅에 부딪히면서 터진 것이다. 길고 검은 머리를 늘어뜨린 묘령의 여인은 말꼬리 혹은 말갈기에 불과했고 기괴한 사람의 정체는 겨우 허수아비일 뿐이었다. 이제 에라스무스는 론넨베르크의 요구대로 환영이 아닌 실제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간 밤에 본 것을 최선을 다해 그림으로 표현했다. 론넨베르크는 그 그림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나는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지. 내 제자가 된 것을 환영하네. 머물 곳은 있는가? 아직 없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저 정원에 오두막을 쓰게나. 라만차의 엉뚱한 기사, 돈키호테. 지도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나라가 있어. 그곳은 바로 꿈의 나라야. 국경이 가로막는 일도 없고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뭐든지 이루어지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 원하기만 한다면 매일 밤 새로운 곳에 가볼 수도 있는 곳. 요정들이 사는 마법에 걸린 숲. 험한 바다의 해적선. 용이 살고 있는 신비한 섬 같은 곳까지도 말이야. 알고 보면 꿈을 꾸는 것은 아주 쉬워. 오죽 쉬우면 책의 주인공도 꿈을 꾸겠어? 정말 책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까지 꿈을 꾸느냐고? 물론이야. 그들도 우리처럼 환상적인 꿈을 생생하게 꾼단다.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고? 그럼 이제부터 돈키호테라고 불리던 라만차의 기사에 관한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잘 들어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품이 넘치는 기사는 스페인의 라만차라는 시골 출신으로 하급 귀족이었다고 한다. 그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지는 모른다. 어쨌건 고대 신화나 전설 따위를 읽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다. 신화나 전설을 어찌나 많이 읽었던지 결국은 책 속에 담긴 이야기와 현실을 혼동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갈라우르 용사나 카라쿨리암브로 같은 거인도 마치 마을의 사제나 이발사와 같은 현실의 인물로 여긴 모양이었다. 이야기에 푹 빠져버린 그는 마침내 모험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하고는 갑옷으로 무장한 채 살던 마을을 떠났다. 여기서 잠깐. 돈키호테가 살던 시대에 기사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당시에는 흔히 기사라고 하면 덩치가 크고 전의에 불타올라 번쩍이는 무기를 들고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을 말했다. 주변에는 언제나 의리 있는 친구들이 있기 마련이었다. 또 공경에 빠진 귀족 가문의 아가씨들을 지켜주는 것도 그들의 임무였다. 그리고 기사들은 하나같이 멋진 이름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아마도 그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재치였을 것이다. 이야기 속 영웅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역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보리를 바로잡고자 로신한테라고 이름 붙인 늙은 말 한 마리를 타고 길을 떠났다. 가는 길에 산초라는 억센 시골 농부도 한 명 꼬드겨서 종자로 삼았다. 그러곤 스스로를 라만차의 돈키호테라고 이름을 붙이고는 시골 아나긴 돌시네아를 목숨을 바칠 만한 여인으로 삼아 영원한 사랑을 외쳤다. 이로써 적어도 돈키호테라는 이름을 한층 더 걸출하게 들리도록 한 데는 성공한 것 같다. 이렇게 기사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모두 갖춘 그는 로신한테의 안장을 얹고 충직한 종자 산초를 내리고 기사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힘차게 출발했다. 역시 그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이 별난기사 돈키호테가 이룩한 업적에 대해 당대에 쓰인 글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발사의 세수대야를 황금 투구 삼아 쓰고 멋진 목마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마법사가 풍차로 둔갑시킨 거인들을 무찔렀다고 하니 말이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미코미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돈키호테가 무찔렀다던 거인에 비하면 별로 대단한 것도 없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수많은 모험을 함께했다. 그들이 도로테아라는 아리따운 여인을 만난 것은 바로 이때였다. 돈키호테는 도로테아가 첫인상보다 훨씬 괜찮은 여인이라는 사실도 한눈에 알아봤다. 타고난 지혜 덕분이랄까? 돈키호테는 도로테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코미코나 공주님은 티나크리오 왕의 따님이시자 미코미콘 왕국의 왕위를 물려받으실 분이십니다. 못된 거인의 마법에 걸려 그 사실조차 잊고 사셨다니요. 전혀 뜻밖의 사실을 듣게 된 아리따운 도로테아는 어찌나 놀랐는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돈키호테는
이어서 말했다. 공주님의 부친께서 돌아가실 때 악랄하게 짝이 없는 거인이 미코미콘 왕국을 가로채고 공주님에게는 주문을 걸어 내쫓아버렸습니다. 다시는 공주님이 왕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공주님. 공주님의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아줄 자가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저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는 돈키호테는 어안이 벙벙해진 도로테아를 안전한 여인숙으로 데려갔다. 여인숙은 빈 방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님들로 북적였다. 간신히 노력한 끝에 도로테아를 위한 방은 구할 수 있었지만 돈키호테와 산초는 식료품 창고에서 자야 했다. 천장에는 마늘과 베이컨, 저민 생선, 절인 햄 등이 주렁주렁 달린 곳이었다. 바닥에는 붉은 포도주로 가득 채운 포도주 자루가 여럿 있었다. 온종일 여행하느라 잔뜩 피곤해진 돈키호테는 곧장 자리에 누웠다. 그러는 사이 도로테아와 산초는 다른 일행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다. 기록에 따르면 식탁 위에 음식이 채 차려지기도 전에 돈키호테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꼼짝 마라, 이 악당 거인아. 용맹스러운 기사 앞에서 도망치는 겁쟁이 같으니라고. 도로테아와 산초를 비롯한 일행은 황급히 돈키호테가 묵는 곳으로 달려갔다. 새빨간 액체가 문틈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분명 피인 것 같았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두려워서 얼어붙고 말했다. 도와주십시오. 어서요. 우리 나리 좀 구해주세요. 산초가 울부짖었다. 이러다가 나리가 전투 중에 돌아가시겠어요.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돈키호테는 잠옷바람에 눈을 감은 채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미코미콘 왕국에서 거인과 전투를 벌이는 꿈을 꾼 것이다. 단칼에 거인의 머리를 막 베어낸 참이었다. 발 밑에는 돈키호테의 칼에 베어 끈이 풀린 포도주 자루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 덕분에 붉은 포도주가 방 안에 흘러넘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희한한 장면은 이 와중에도 여전히 잠을 자는 돈키호테였다. 게다가 도로테아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이렇게까지 말하기까지 했다 한다. 고귀하고 아름다우신 공주님, 오늘부터 이 괴물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놈이 다시는 공주님을 해치지 못할 테니까요. 하느님의 도우심과 또 소인의 위대한 검이 놈을 해치웠습니다. 이제 속박에서 벗어난 공주님의 영토에 놈의 피가 흐를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는 돈키호테의 표정에서 기사로서의 자부심과 만족감이 느껴졌다고 한다. 돈키호테는 그러고는 자리에 누워 코를 요란하게 골기 시작했다. 자, 이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춰볼까? 돈키호테는 그저 책 속의 인물이니 그의 꿈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고?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말이야. 분명 세상에서 가장 별난 기사의 꿈은 지어낸 것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꿈이 그보다 더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의 꿈. 카이로에 살던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그 남자는 이집트 최고의 부자였지만 다른 부자들과는 다르게 인정이 많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다. 다른 이의 실수에도 매우 너그러웠다. 또한 남에게 많이 베풀고 살았는데 너무 지나친 나머지 재산을 모두 잃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었다. 그곳은 작은 마당이 딸린 집으로 그와 그의 형제자매는 물론 부모와 선조들까지도 대대로 태어났던 곳이었다. 이제 그는 그곳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하고 또 일해야 했다. 새벽부터 고된 노동으로 하루를 보낸 어느 날 저녁이었다. 기진맥진해서 돌아온 그는 잠시 쉬기 위해 마당에 심긴 무화과나무 아래에 주저앉았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웬 낯선 남자가 그에게 다가오더니 말했다. 내 재물은 카이로에 없다. 이집트 어디에도 없다. 너의 미래는 페르시아에 있으니 페르시아의 이스파한으로 가거라. 남자는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밤새도록 잠을 잤다. 다음 날 새벽에 눈을 뜬 그는 즉시 카이로를 떠나 이스파한으로 향했다. 이스파한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사막에서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거친 강과 높은 산, 들짐승과 강도를 만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전하게 이스파한에 도달한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이스파한에 도착하니 금세 밤이 되었다. 그는 사원의 뜰 한구석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다. 남자가 잠을 자던 사원 옆에는 큰 상인의 집이 있었는데 마침 그 상인의 집을 털러온 도적대가 그가 자던 뜰을 지나갔다. 그때 사원에서 자는 사람은 이 남자 말고도 여럿이 더 있었는데 그들은 도적대의 발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위험을 알렸다. 이에 마을 주민들도 합세하여 고함을 쳤고 결국 도시를 지키는 순찰 대장의 귀에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 곧 대장이 병사들을 이끌고 나타났지만 도적대는 이미 지붕을 타고 도망친 뒤였다. 범인을 놓친 순간 순찰 대장은 사원들을 샅샅이 뒤져 그곳에 있던 이들을 모두 모아놓고 한 명씩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소동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잠만 자던 이 카이로 남자 역시 순찰대장 앞으로 불려갔다. 그리고 병사들은 그를 체포하여 감옥에 집어넣었다. 재판장에 서자 재판관이 그에게 물었다. 자네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온 이방인인가? 저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온 야쿠브엘 마그레비라고 합니다. 재판관이 또 물었다. 페르시아인은 무슨 일로 왔는가? 남자는 언제나 그랬듯이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말했다. 꿈속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길 제 운이 이스파한에 있다기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얻은 운이라고는 감옥에 갇힌 일뿐입죠. 재판관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남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미치광이로구먼. 나 역시 카이로에 있는 어떤 집에 관한 꿈을 세 번이나 꾸었다네. 정원이 있는 집이었는데 정원에는 해시계가 있고 그 뒤로는 무화과나무가 있었지.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 밑에 보화가 묻혀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찌했을 것 같은가? 그런 꿈 따위를 믿을 내가 아니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꿈 아닌가? 헌데 자네는 겨우 꿈 한번 꾼 거 가지고 위험천만하게도 사막과 산을 건너 이곳까지 왔다니. 어리석은 사람이로서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하지 말게. 자, 여기 동전 열립이 있으니 얌전히 카이로로 돌아가시냐. 그리하여 남자는 이집트에 자신이 살던 도시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그는 물론 당장에 무화과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정말로 어마어마한 보화가 묻혀있는 게 아닌가? 꿈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래서 남자는 또다시 마음껏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리고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다.